한 동네에 만두집이 두 개인 건 곤란한데 만두 맛으로 승부를 결정하자 진정한 고향 만두의 맛을 보여주겠어. 만두 속 만들기, 만두피 만들기, 만두빚기 요리하기의 4단계를 차례로 진행한다. 단계별로 있는 버튼을 이용해 그 단계를 마무리한다. 그 단계가 끝나면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만두 맛은 만두 속 만두피 모양에 따라 요리 방법에 따라 맛이 결정된다. 오케이. 돼지고기 두부 양파 계란 따따따 매운 고추 마늘 대파 눈놓지 않겠어 됐어 다음으로 넘어갈 거야. 밀가루 넣고 물을 넣고 넘넘넘 넘길 거야. 김반달 모양 따따라따 쭈꾸리 나는 쭈꾸리 모양으로 찜통에 쪄서 다른 데로 넘길 거야. 과연! 만두 속도 엉망이고 다시 도전! 뚜뚜 돼지고기 넣고 두부 넣고 계란을 넣고 마늘은 넣지 않고 매운 고추 넣지 않고 대파 넣고 다음으로 넘어가! 물을 넣고 밀가루 넣고 콩가루 넣었지 어떻게 콩가루 이미 넣었어? 어떻게 할까? 쭈꾸리 모양 한번 뜨거운 물에 삶아주지 않고 이것도 설마 구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구워보겠어 따라따따따따라. 어? 웃고 있다 웃고 있다. 이 사람 지금 표정이 굉장히 좋아. 아 이 뭐야 이런 미친놈이. 다시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까? 돼지고기, 두부, 양파, 양배추, 계란, 참기름, 에이스, 매운 고추, 마늘, 치즈, 대파, 고추장, 마요네즈, 옹수장을 다 넣었어. 섞어버릴 거야. 쌀가루, 밀가루, 콩가루, 물, 주스, 와인까지 넣어요. 김반달 모양으로 할 거야. 그 다음엔 후라이팬에 구울 거야. 과연 만두 속도 엉망이고 만 이거 어떻게 만들라는 거니? 다시 한번 따따 돼지고기 안 넣고 두부를 넣어요. 양배추 안 넣고 양파도 넣고 두부를 넣지 말고 돼지고기 양파 양배추 넣지 않고 계란을 넣고 안 넣고 마늘을 넣지 말고 매운 고추 넣고 치즈 대파 고추장 안 넣고 이렇게 만들어 볼까? 과연 어떤 맛이 될까요? 나도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 야 찜통에 쪄서 너에게 맛을 보도록 하겠어. 과연 아 뭐야 이 또라이 아니야 이거. 다시 만들래요. 댓글을 볼까요? 돼지고기 두부 양파 양배추 참기름 마늘 대파를 넣으래요. 돼지고기 두부 양파 대파 였다 대파 양파 마늘 마늘 다시 뭔지 돼지고기 두부 양파 양배추 참기름을 넣고 다음으로 넘겨서 밀가루와 물을 섞어줘요. 쭈구리 삶기 쭈구리 삶기 하면 된다는데 과연 맞는지 뭘까? 이런 미친놈이.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어. 돼지고기 두부 양파 참기름 대파 마늘 넣고 밀가루 물 하고 쭈구리도 하고 내가 찜 후라이팬에 구워주겠어. 개소리 떨고 자빠졌네요. 예?